외부작용과 내부작용과 정지작용이 있다. 호흡을 말할 때요. 호흡을 말할 때 외부작용, 내부작용, 정지작용이 있다. 이것들은 공간과 시간과 수에 따라 관찰될 때 길고 미세하게 된다. 그래서 공간, 시간, 수.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요가 수업하다가 날씨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을 다르게 하는 게 호흡의 흐름을 느끼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그 호흡이 알갱이 알갱이처럼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에 대한 각주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날숨이 외부작용이고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이 내부작용이다. 들숨과 날숨 없이 멈춤이 정지작용이다. 새 작용은 밖으로 나가는 날숨의 길이와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의 깊이와 정지된 숨이 공간으로 관찰되고 들숨과 날숨과 정지의 지속 순간이 시간으로 관찰되며 이렇게 시 공간으로 관찰되는 호흡의 횟수를 관찰한다. 이러할 때 호흡은 길고 미세하여 마음의 산란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호흡의 수를 세는 것은 유식에서 보면은 유식에서 보면 현성품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게 그 10번 문지기 대념 척용에도 나오고요. 그코 앞쪽에 문지기를 두고 그 들어가고 나가는 숫자에 숨을 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외부작용과 내부작용의 영역을 초월한 것이 네 번째 호흡이다. 이게 각주입니다. 많은 수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아도 날숨이나 들숨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멈춰지는 상태가 이네 번째 호흡이다. 후대 하타요가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호흡인 완전 호흡이라고 한다. 아마 깨발라 쿰바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깨발라 쿰바카 완전 호흡 이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스와미 라마 선생님, 스와미 베다 선생님, 르떼만지 아슈람 선생님 정도 되실까요? 그 이외에는 뵌 적이 없어요. 그 결과 지혜의 빛을 가린 것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 완전 호흡 잘못하면 이게 역호흡이 되고 과격한 호흡이 돼서 조심하셔야 돼요. 뭐 술, 고기, 담배, 새벽 호흡, 명상 이런 것도 안 하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이 완전 호흡 하시면 뒤책임을 못 집니다. 위험해요. 그 결과 지혜의 빛을 가린 것이 약해진다. 각주입니다. 호흡의 실천으로 지혜를 돕고 있는 무명등은 약해진다. 그래서 호흡법보다 우수한 고행은 없고 이것으로 오염이 제거되고 지혜는 빛난다고 한다. 53절입니다. 또한 마음은 집중에 적합하게 된다. 54절입니다. 감각기관들이 자기 대상과 결합하지 않아서 마음 본래의 상태처럼 되는 것이 감각의 억제다. 반대로 이거를 풀다 보면 감각이 억제된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의 본래의 상태, 신성함으로 가는 방법이 되는데요. 감각의 억제, 각주입니다. 감각의 억제란 감각기관이 각기 상응하는 감각대상을 지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코로 냄새 맡지 않고, 혀로 맛보지 않고, 몸으로 감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감각 억제는 감각기관 하나하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받아들인 하나의 마음 작용을 멈추거나 어느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빨간 줄 100개. 마음 작용을 멈추거나 어느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사 중에 잣나무 또는 흩날리는 깃발을 이제 많이 말씀하시죠.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 나무가 흔들리는 거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 결국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감각기관은 그 작용을 멈추거나 그 마음을 따른다. 마치 여왕벌이 날면 일벌들이 따라 나르고 여왕벌이 쉬면 일벌들이 따라 쉬는 것처럼 와, 이 각주는 빨간 줄, 500줄? 이태영 박사님에 대한 리스펙트입니다. 각주 기가 막히게 다셨네요. 벌이 날면 일벌들이 따라서 나르고 여왕벌이 쉬면 일벌들이 쉰다. 그러니까 마음을 쉬면 주변이 모든 게 쉬는 거죠. 근데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주선사신가요? 그 말씀 똑같죠? 와, 이 좋은 표현이네요. 브라보. 이래서 책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각기관의 작용은 마음을 따른다. 그 결과 55절입니다. 그 결과 감각기관들은 최고로 통제하게 된다. 야, 이 54절, 55절은 외워야 되겠네요. 내일부터는 성취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취품을 쭉 마치고 나면 이제 바가바드 기타가 있어서 이거를 그냥 바가바드 기타를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를 그냥 읽어드릴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한번 뺐기 때문에 다른 경전으로 넘어갈지를 요 성취품을 마치고 나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시고요. 명상에 들겠습니다. 겨울이